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태영 총회장, 유정호 총회장, 문수석 총회장이 한교총 신임 대표장에 취임했다.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 완수를 주시오. 이날 제1부 예배에서는 김성복 목사의 설교, 나라 회복과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자의 말씀이 있은 후 김종준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가 마쳐졌다. 제2부 축하와 감사의 시간의 축사에서는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윤보안 NCCK 회장, 한종길 CBS 사장, 고장원 CTS 사장이 맡았으며 축사에는 이강편 목사와 임영성 목사가 각각 맡았다. 제3부 회의에서는 의장 이승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개회에서 각 기원의 회의록 및 사업 결과 보고가 있었다. 특히 사단법인 설립 보고와 상표 등록 보고를 포함하여 총 9건의 보고가 있었다. 임원 인선은 김태형 목사, 유정호 목사, 문수성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김종준 목사 등 8명이 상임회장으로, 김영숙 목사 등 18명이 공동회장으로 확정되었다. 신구 임원 교체 후 대표회장 취임 인사를 마치고 신한간 처리에 들어갔다. 총 10개 의안 중 법인 주무기관 변경 요청을 시작으로 예산안 승인, 명예회장 추대, 총회 결의문 채택 등을 한 후 순서에 따라 폐회를 하였다.